산청 전통의학 엑스포가 끝난 지 5년이 지나가지만 당시 행사장 터 보상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운이 지난 2013년 산청 전통의학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한 뒤 상업, 주거, 숙박시설 용도로 개발한 9만 제곱미터의 한방 약초밸리. 10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터를 완공했지만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보상을 받지 않은 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반발해 분양을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상하고 나머지 땅 부분은 환지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산청군에서 그래갖고 약속한 게 예, 관지네요. 그렇죠. 엑스포가 끝나자 산청군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주들의 주장입니다. 산청군은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갔고 땅값도 크게 오른 터를 지주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다며 이제서야 강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주장하는 100%의 땅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갈등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 약초밸리의 분양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89억 원을 들여 2013년 준공한 산청 엑스포 주재관. 산청군 소유지만 웬일인지 개인에게 월 53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대지 가운데 1480제곱미터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포가 끝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엑스포 주재관의 부지 보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겁니다. 늑장 행정이 비용과 갈등을 키우고 이미 끝난 엑스포에 후유증만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